회사 책상 꾸미기 편. 무시무시한 취업난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계약직 자리를 따낸 여자가 첫 출근을 해요.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배정된 책상에 앉은 여자는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고야 말리라 다짐해요. 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쓰지 않던 책상이라 그런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네요. 업되던 기분이 확 잡쳐요. 아니, 먼지가 이렇게 많아? 여자는 묵은때와 곰팡이까지 남김없이 사살해준다는 청소의 왕 휴지로 책상을 구석구석 박박 닦아내요. 깨끗해진 책상을 보니 일하고 싶은 욕구가 20배쯤 더 용솟음쳐요.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펜을 찾아요. 깜짝이야, 이렇게 못생긴 볼펜은 처음 봤어요. 이런 센스를 밥말아먹은 볼펜으로 일을 했다가는 작업 능률이 뚝 떨어질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3개월이면 비워져야 할지도 모르는 책상이지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하여 자신만의 안락한 책상을 꾸미기로 해요. 후다닥 일어나 문방구로 가요. 문방구에 들어선 여자는 직장인의 필수품인 귀여운 모양의 연필꽂이 3개와 색색의 예쁜 볼펜, 색연필, 형광펜, 포스트잇, 견출 테이프, 마우스, 스카치 테이프, 기타 등등 꼭 필요한 물품만 간단히 구입해요. 자리로 돌아온 여자는 쇼핑해온 볼펜과 색연필을 예쁜 연필꽂이에 나누어 담아요. 열심히 근무하는 신입의 필수 사무용품인 접착력은 떨어지지만 깜찍해 깨물어주고 싶은 포스트잇과 자태가 아름다운 견출 테이프를 손 닿는 곳에 비치해 두어요. 이제야 일할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 세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문방구로 가요. 컴퓨터의 마우스는 회사 것을 뜯어내고 빨간색 무선 마우스로 교체해요. 마우스 패드도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줄 깜찍한 그림 있는 것으로 교체해요. 손목 보호를 위한 손목 보호대는 필수. 마우스 패드와 색깔을 맞춰주는 센스는 기본이에요. 키보드에는 분노의 메신저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덮어주면서 위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실리콘 덮개를 씌워주어요. 이때 부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아요. 가을 씨가 오니까 분위기가 아주 확 바뀌는구만. 이런 우라질레이션. 내 뒷자리가 바로 까칠하기 그지없는 부장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바로 철저한 보안 작업이에요. 다시 문방구로 가요. 여자는 성능이 좋은 보안 필름을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줘요. 보안 필름은 업무 시간 중 미니홈피 보기, 메신저 하기, 쇼핑몰 탐방 등을 상사의 자리에선 절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직장인의 필수품이에요. 보안 필름으로 대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백밀러도 장착해요. 남들은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뒷자리 부장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안 작업까지 완벽히 마치고 업무를 보려는데 허전한 책상 앞이 마음에 걸려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기분과 능률, 감성을 한껏 올려줄 기분업, 능률 쑥쑥, 감성 샤방 인테리어를 하기로 해요. 문방구로 가요. 허전한 책상 앞은 자석으로 된 미니보드를 준비해 월급날과 친구 생일 등을 꼼꼼히 적어 예쁜 자석으로 붙여두어요. 빈 공간이 생기면 희망적이고 젊음의 투지와 열정이 엿보이는 명언,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정도의 글귀를 적어 붙여두어요. 그 옆에는 절대로 읽지는 않을 것이지만 파워포인트, 엑셀 관련 책자를 꼽아두어요. 지나가는 사장님이 보신다면 나의 열정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높이 사실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는 그 옆으로 생일 파티 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가장 친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등등을 붙여요. 나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회사 동료들이 알아줄 것이에요. 구석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고개를 게으르게 움직이는 인형을 세팅하고 전자파를 잡아먹는다는 미니 선인장 두 개를 컴퓨터 위에 올려두어요. 미니 선인장 옆에는 머리를 맑게 만들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준다는 페퍼민트 향의 허브 화분도 비치해 두어요. 이렇게 해도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면 뽑기로 뽑은 피규어 몇 마리를 책상 위에 더 얹어 놓아요. 보너스로 작은 바구니를 준비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사탕을 채워요. 이건 동료들과 나누어 먹을 싸구려 사탕이에요. 정작 배부른 간식, 내가 좋아하는 비싼 간식들은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 넣어두어요. 어라. 백밀러에 비친 부장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눈치가 보이지만 책상 꾸미기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부장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게 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네가 참아 짜식아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요. 가은 씨는 책상 정리하는 것만 하루 걸리겠구만. 제기랄, 눈치도 더럽게 주네요. 서둘러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책상 옆쪽에는 가방걸이를 장착해 나의 소중한 가방을 품위 있게 걸어둬요. 드디어 기분업, 능률 쑥쑥, 감성 샤방 책상이 완성되었어요.